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우리의 식탁이 점령당했다. 그렇게 많이? 아 그렇게 달지도 않아. 그래도 사탕 한 두 개 정도 먹고 카라멜 한 두 개 세 개 먹으면 그게 영양제 먹은 거 마냥.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짠맛이 당긴다. 자꾸 손이 가는 단짠의 조화까지. 단 거를 먹으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배부른데도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단맛과 짠맛의 무한 반복. 그 굴레에 빠진 사람들. 저는 단 거에 중독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거와 또 짠 거. 모르고 먹고 알고도 먹게 되는 당분과 나트륨.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단순당은 굉장히 쉽게 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일반 음식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기게 돼요. 잠깐의 행복 뒤에 찾아오는 소리 없는 위협. 벗어날 순 없을까? 단짠의 유혹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본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일 텐데요. 명절에 자주 주고받는 선물 세트라는 개념은 1960년대 바로 이곳 백화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선물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중 최고급 선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건 다름 아닌 설탕이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60년대, 음식에 단맛을 내는 설탕은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그랬던 설탕의 생산량과 소비가 점차 늘면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26.3kg에 달합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와 피로를 달래기 위한 달콤한 초콜릿과 음료수, 또 식후 심심한 입을 위로하기 위한 디저트까지. 단맛은 입안에 닿는 순간 달콤함이 퍼지면서 기분을 좋게 바꿔주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맛을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가 한창인 왕성민 씨. 달콤한 음식들이 촬영에 필요한 준비물이다. 성미 씨는 이른바 먹방 유튜버다. 오늘 또 와플을 시켜가지고 그냥 오늘은 맛있게 먹으려고요. 와, 로토스 생크림 봐봐. 생크림 완전 많죠. 그냥 먹어도 단 와플에 생크림을 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성미 씨. 단맛에 이토록 빠지게 된 건 2년 전부터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다. 진짜 먹을 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먹었다. 살은 65kg까지 찌게 되었고 맞는 옷들이 점점 사라졌다. 화장은 하기도 싫고 거울도 보기 싫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격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푸는 성격이 아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잠깐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단맛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까? 국내 한 대학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둘로 나눠 한 집단에만 당분을 섭취시킨 뒤 두 그룹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분을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컸고 심박수, 맥박 등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도 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음식을 먹은 뒤 필수 코스는 라면. 짭짤한 라면을 먹으면 단맛의 느끼함이 해소되는 것 같다. 아까 생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려면 짠 걸 먹어야지 이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짠 걸 먹으면 또 단 걸 찾고 단 걸 먹으면 짠 걸 찾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날씬했을 때.
폭식은 체중 증가로 또 후회로 인한 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체중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뭐 음식 먹을 땐 좋았다가 또 어느 때 또 막 먹고 나면 또 막 우는 거야. 또 이게 속상하니까 그거를 제어를 못 해가지고 뭐 또 그 원망을 또 하고. 와 맛있겠다. 짠 걸 먹어야 돼. 달고 짠 맛이 입혀진 치킨. 마치 첫 끼니인 듯 먹어치운다. 왕성미 씨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을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단맛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도가 심한 두 사람.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추나미 씨는 혈액 속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 당뇨에 이미 한 걸음 다가섰다. 이렇게 보시면. 당뇨요? 그렇죠. 네. 지금 고지혈증 있는데 당뇨까지 있으시면 정말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었다. 기름진 거보다는 간 수치를 보시게 되면 간 수치가 30, 33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64, 98 어떤 거는 3배가 넘어요. 이 3배가 넘는 거는 지방간 특이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간 수치가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간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해서 수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성미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벌써 혈당이 세 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두 자리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가 더 지속되게 되면 혈당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은 이제 정상 수치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지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 이런 결과엔 식습관의 탓이 컸다. 권장량은 47.5인데 그 당뇨 섭취량이 76으로 조금 높으신 편이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도 2000mg 이내로 유지하셔야 되는데 한 3700mg으로 거의 두 배 정도로 많이 드시는 편이셨어요. 네. 그동안 너무 막 이렇게 방치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손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또 그 과자 있는 방에 또 가서 있고. 영양 분석 결과 두 사람 모두 당뇨와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바로 혈당.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추나미 씨의 경우 매 끼니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왕성미 씨는 특히 달콤한 간식을 먹은 뒤 혈당 변동폭이 컸다.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건 탄수화물, 즉 식품의 당 성분으로.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나는 복합당.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단순당으로 나뉜다. 통곡물과 채소 등의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된 만큼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덕분에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설탕, 액상 과당 등 정제된 상태로 몸에 들어와 빠르게 흡수 분해되는 단순당은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든다. 이후 급격한 혈당 저하와 허기로 다시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복합당은 단맛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서서히 당을 올리게 되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데 단순당은 굉장히 쉽게 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오게 되고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울감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자면 바로 치킨을 꼽을 수 있겠죠. 치느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국민 간식. 그런데 치킨 맛이 갈수록 달고 짜진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서울시에서 가맹점이 가장 많은 6개의 치킨 업체. 이곳 인기 메뉴들의 당과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양념치킨의 당류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양념치킨 반 마리를 먹을 경우 섭취하는 당류 함량은 최대 25.8g. 이는 하루 당류 기준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나트륨 함량은 또 어떨까요? 이 치즈치킨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치킨 반 마리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기준치의 80에서 9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마리를 다 먹게 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배 가까운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치킨은 탄산 음료나 절임무 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으니 이보다 더 많은 당류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3년 전과 비교해서 당류는 38.7%, 나트륨은 28.1% 더 높아진 것으로 3년 전보다 치킨이 더 달고 더 짜게 조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달고 짠, 이른바 단짠단짠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단 음식을 먹고 짠 음식을 먹으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단짠단짠에 익숙해지는 우리 입맛, 과연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식탁을 점령한 단맛과 짠맛의 반복, 단짠단짠. 제작진은 한국식품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은 건지 알아보기로 했다. 두 가지 시료를 준비했는데 당도는 같게, 소금의 양에만 차이를 뒀다. 짠맛은 단맛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각기 다른 입맛을 지닌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시료를 맛본 뒤 어떤 시료가 더 달게 느껴지는지 각 시료에서 전해지는 단맛의 정도를 점수로 매겨줄 것을 요청했다. 평소에 달고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달게 느껴졌고 두 번째 거는 맛이 처음 그냥 일반 두유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단 거를 워낙 좋아해서 보통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설탕을 좀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좀 덜 느껴지는 느낌이라 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좀 못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두 시료 중 소금의 양이 많은 시료를 더 달다고 답했고 단맛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도 소금의 양이 더 많은 시료에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우리의 혀는 표면에 있는 미뢰를 통해 음식물을 인지한다. 미뢰는 미각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마다 단맛, 짠맛, 쓴맛, 감칠맛, 신맛 총 5가지 맛을 감지하는 맛 수용체가 있어 맛을 뇌의 미각 중추에 전달한다. 소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단맛의 강도는 혀의 단맛 수용체, 즉 세포 수준의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단맛 수용체의 두 시료를 반응시킨 결과 소금의 양이 더 많은 시료에서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농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그 상대방의 맛을 강하게 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맛을 더 낮춰주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단맛만 계속 먹게 되면은 몸에서 너무 다니까 이제 그만 먹자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실은 단맛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짠맛 또 자극적인 걸 먹고 다른 걸 먹음으로 해서 이게 워시아웃가 되니까 또 단맛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더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반복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짠맛을 대표하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단맛과 짠맛의 반복이 만병의 근원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짜게 드시게 되고 달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그 비만에서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정상적인 렙틴의 기능에서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단 것과 짠 거를 드시는 부분 점점 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그렐린 분비는 촉진을 하기 때문에 포만감은 적어지고 그다음에 배고픔은 더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열량의 칼로리가 높은 것을 많이 드시게 돼서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지나친 당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연세대 생화학과 백윤기 교수팀은 과도한 당 섭취가 암을 발생시키는 경로를 밝혀냈다. 당분 섭취로 생기는 당 분자가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약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생겨나는 게 감지되면 폭소3, P53 같은 암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망가진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암을 억제한다. 그런데 만약 필요 이상의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오글루넥이라는 당 분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당 분자 오글루넥이 암 억제 단백질인 폭소3의 특정 위치에 달라붙어 P53이 주도하는 암 억제 회로가 붕괴되고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암 조직이 빠르게 분열하기 위해 많은 당분을 에너지로 쓰는데 그 과정에서 당분자를 더 많이 생성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이 췌장암 세포에서 확인됐다. 여기 지금 셀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암세포입니다. 췌장암. 예.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와 정상 췌장 세포에 암 억제 단백질을 과발현시켰다. 특수 염료로 세포를 염색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탈색 과정을 거쳐 각각의 세포를 관찰했다. 췌장암 세포 내 암 억제 단백질에 당 분자 오글루넥이 더 많이 붙어 있었다. 당 분자가 암 억제 단백질에 제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당, 어? 그다음에 이 포도당 중에서 이 설탕들 뭐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글루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체, 우리 이 사람 그 자체에 오글루넥이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든 거에 달려 있죠. 과량의 그 당 섭취가 암에 나쁘냐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암을 먹여 살리는 꼴이 돼 버려요. 예. 네. 많이 그 섭취해서 그래서 평소에도 그 암을 유발하지 않게 하려면은 음식 조절을 하고 적게 먹어야죠. 왕성미 씨의 식사 시간 큰 변화가 눈에 띄었다. 가공식품 대신 한식 위주로 또 반찬의 간도 최소화했다. 이게 되게 좀 짜잖아요. 근데 싱겁게 최대한 대로 간을 안 하고 싱겁게 하면서 건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음식 이후 짠 음식,
그리고 또 단 음식을 폭식했던 성미 씨에겐 결코 쉽지 않은 시도다. 완전히 한 번에 고쳐지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규칙적인 식사랑 간식도 뭐 건강하게 바나나나 키위 이런 식으로 먹어서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단 거는 조금 배제하고. 단맛과 짠맛을 줄였는데 영양 섭취량과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예전에는 한 65에서 70%까지 드셨거든요. 근데 한 60%까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도 예전에는 한 3,600 이상 드셨는데 지금은 한 2,200 정도까지 많이 낮추셨어요. 토탈 슈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76g 정도 드셨는데 지금은 네. 한 37g까지 많이 감소됐고요. 아, 네네. 식후 혈당이 1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혈당 오르내림을 보였던 추나미 씨는 눈에 띄게 혈당 변동폭도 완만해졌다. 그 나트륨 섭취량은 한 3,200 정도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한 2,100까지 좀 줄이셨고 그리고 토탈 슈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과자나 뭐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토탈 슈거가 92까지 섭취를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52까지 낮아졌고요. 왕성미 씨 역시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었고 이는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줘 당뇨병 전 단계 수준에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기만 해도 몸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짜게 달게만 먹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맛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조금은 안 넣어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좀 많이 접하려고 생각을 해요. 뭐 단백질을 많이 챙겨서 포만감을 좀 더 오래 유지시키고 건강에 채소들도 먹으면서 그리고 특별한 날은 조금씩은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너무 혹사시키자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에는 알맞은 게 잘 좋은데요. 미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에 대한 이제 알맞은 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감수성이 좀 나빠지거나 내성이 좀 생기게 되면 더 많은 농도의 짠맛과 신맛에 쓴맛에 그다음에 단맛에 음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든지 퇴행성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입안에서 달고 짜게 적절하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정도를 조금씩 천천히 낮춰 나가면은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낮춰 나가면은 내 입맛이 조금씩 낮아진 그것에 서서히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고 짜게 먹는 그 상황이 조금 지나치다고 인지한 상태라면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줄이면서 얼마든지 내 입맛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